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고 반을 끝만큼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기계를 만지고 하고 있지만 대구로 돌아갔을 때 고객님들께서 좀 더 편하게 프로페셔널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에서 한류 미용실로 통용 벌써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왜냐면 엑소 팬 따라 들어오고 저희 블로그에서 엑소 미용실 하면은 벌써 다 뜨니까 치자마자 좋은 미용실이라는 게 좋은 미용실의 개념이 뭘까? 연예인 많이 하는 미용실? 이 좋을까요? 이쪽이 조금 진약해서 볼륨을 조금 많이 숨겨서 두상이 조금 더 이뻐 보이게 하는 식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뭐예요? H님 아니에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 어떤 강의 듣든 학생들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중국어를 무조건 하시라는 거거든요. 사람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서도 헌척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입술에도요 최선을 다하셔서 꿈을 키우고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한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 화이팅!